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느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자기의 유산을 받아서 자유롭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돌아갈 유산을 분배해 줍니다.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간섭이나 잔소리 또 자신을 아는 이들의 눈총을 피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유롭게 살리라고 생각하였던 아들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술도 마시고 허랑방탕하면서 자신의 유산을 다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다 탕진한 아들은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느 가정을 찾아가서 저를 품꾼의 하나로 좀 써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돼지를 키우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돼지를 키우면서 이제 먹고 살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곡식이 아주 귀할 때였습니다. 그래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쥐엄 열매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콩나무라고 그래요. 예, 콩이 밭에서 예, 플랜트에서 나오는 게 콩인데 예, 이 지역에 나무에 열리는 콩나무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리는 콩은 맛이 없죠. 예, 참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인데 흉년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 이 아들은 그 쥐엄 열매 나무에서 나는 사람이 먹기에 어려운 그 콩 열매를 먹고 이제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떠나온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잃고 절망과 어려움에 놓여 있었지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는 쥐엄 열매를 먹고 지내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던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자유롭게 나를 믿고 살아갔던 그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물질과 권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매맞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된 신앙의 인생인 것입니다. 어려움의 상황이 이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경우에 물질이 떨어지고 가난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이나 어떠한 권력 때문에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될 때에 오히려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역설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풍요로웠던 옛날 생각이 다시 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행복한 시절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저 말고 아버지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자유롭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노라고 생각을 하고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간섭 없이 살아가면 참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간섭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신앙적으로 행복할까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간섭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규칙을 따라야 되고 규례를 따라야 될 때에 그것이 어렵고 힘든 굴레가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의 인생의 굴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의 굴레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에 망설임을 가졌겠습니까? 자신의 체면이, 자신의 자존심, 창피함 등등 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막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망설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장애의 요소를 다 극복하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각 많이 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치고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못하겠습니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구리 세 마리가 풀 속에 있었는데 한 마리가 야 내가 요 강물에 뛰어들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풀 속에 개구리가 몇 마리 있습니까? 몇 마리 있어요? 세 마리요. 생각만 했지 아직 뛰어들었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래해가지고 두 마리입니다. 틀렸어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뛰어들어야 두 마리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들은 결단을 하고 자신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산 거가 뭔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상고가 멀다는 말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거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 아들의 입을 맞추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신앙의 길이 아닌 인간의 생각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으시며 입맞춰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눈은 아들의 모든 삶을 보고 계셨습니다. 창기들과 술을 마시면서 흥청거리며 방탕했던 밤 그것들을 보셨고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물질을 탕진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떠나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독과 상실감 가운데 빠져있던 아들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돼지를 먹으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굶주림의 아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야지 망설이며 방황하는 아들을 보았고 결단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계셨을 때에 아버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들을 나가 맞이하고 입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상황이 이 아들과 흡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겠지만은 혹시나 술집을 출입하면서 쓸데없는 물질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십니다. 아직도 도박장의 흥미를 가지고 눈을 기웃기웃거리지는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 보셔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홀로 고독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제 물질의 고통으로 쥐염 열매를 먹는 아들과 같은 신세가 된 것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회개를 합니다.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회개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돌아온 아들만이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아들이 측은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일만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괴로워하고 고독감과 상실감에 빠진 것보다 아버지의 괴로움과 고독감과 상실감이 더 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보다도 더 우리를 고통하고 우리에게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마음이 더 크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만나러 오는데 너무 가슴이 설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는 비행기 내에서도 가슴이 설레고 아들을 만나는 그 설레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마음을 아들이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들이 나에게 잘한다 그래도 내 마음과 같이
내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참으로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오늘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살았던 아들의 옷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제일 좋은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들이 지었던 과거의 죄가 어떠하든지 묻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죄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가락지는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언약하는 언약의 표시로서 또 반지를 서로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락지를 끼워주신 것은 이제 내 방식과 내 계획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서약의 언약의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오늘 아버지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 반지를 끼워주시는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또 발에는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은 아버지는 집안뿐 아니라 온 동네 잔치를 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돌아옴은 아버지의 즐거움이요 아들의 즐거움이요 온 집과 온 동네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의 장소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자의 기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15장 돌아와 돌아와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지은 콜린스 헌팅턴 게이트라고 하는 분은 그 자기의 오빠가 콜린스 헌팅턴인데 그 재계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비극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게이트 여사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세상에 믿었던 모든 물질이 얼마나 비극을 가져오는가를 그가 깨닫게 되고 오늘 찬송의 가사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물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재물이나 지나치게 많은 것들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망쳐놓는 일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가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나 길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길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돌아오라 돌아올 때 먼저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내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온 가정의 기쁨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자의 모습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변의 많은 사람이 기쁨이요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가끔 신방할 때 묻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그런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 뭐 특별히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내가 기뻐하면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가 기뻐하는 믿음 생활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온 가정에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보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온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이 주변에 전달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실 분들은 좀 회개 좀 하세요. 네, 오늘 믿음 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꾸한 서강대 그 장영희 교수 그 에세이를 아주 잘 썼죠. 그분이 뉴욕 주립대학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원고를 다 논문 원고를 다 마치고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가는데 그 친구 집에 들렸는데 거기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그 차 트렁크 뒤에 그 원고를 넣었던 가방을 도둑놈이 열고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 친구의 아들이 빨리 뛰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박사과정을 지금 6년 동안 뉴욕 주립대학에서 마지막 다 논문 원고를 다 끝냈는데 얼마나 그 절망이 컸겠습니까? 요즘 같이 뭐 컴퓨터로, 요즘에 뭐 컴퓨터로 다 하니까 뭐 잊어버려도 그 카피 하나 해놓으면 별게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전부 타자기로 칠 때죠. 전동 타자기 가지고. 예, 좋으면 전동 타자기고 아니면 수동 타자기 가지고 찍찍찍 하면서 칠 때인데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시작하자. 예, 좌절을 딛고 다시 시작해서 1년 후에 그 논문을 마치고 학위를 마치고 서강대학에 가서 우학들을 가리키는 귀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법을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거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참 고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시 시작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내 자신이 기쁘고 가정에 기쁨이 오고 오늘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오늘도 이 목회 서신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우리 교단이 동성연애자들 안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단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동성연애자는 영적인 불구자들이에요. 영적인 불구자들입니다. 오늘 그들을 우리가 안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동성애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신성한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이 문화와 이 사회 속에서 미국을 개혁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진 것 없어요. 물질이 있습니까?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창녀가 싫어서 창녀촌을 떠나고 그 문화를 떠난다고 하면 오늘 복음은 누가 전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르고 믿음으로 자랄 때 그분은 성공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출세를 했지만은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다면 그분은 신앙적으로 실패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 첫 번째 그 목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첫 번째예요. 이제 우리 좀 이따가 우리 선생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해서 오늘 이 김필연 씨의 시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푸른빛 하나 되어 이 세상을 밝히리라. 푸른 꿈 하나 되어 이 세상을 밝히리라. 긴 세월 흘러도 제빛을 지는 소나무처럼 냉철하라 솔잎처럼 강인하라 뿌리처럼 푸른 꿈 하나 되어 이 세상을 밝히리라. 오늘 주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밝혀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참으로 기쁨과 행복 누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